안녕하세요. 오늘 다큐 3분에서는 비웅순 씨가 화보 찍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ola, hola, mi chico, me llamo Kim Byung-sae, Coco. Hoy estoy en estudio. 마드리드에 위치한 한 스튜디오. 오늘의 사진 기사 Hombre Imprevisible입니다. 본격적인 촬영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찍을 사진들은 비웅순 씨가 코미디 공연 포스터에 사용할 겁니다. 다양한 포즈를 취해보는 비웅순 씨. 아이디어가 고갈된 비웅순 씨. 무리수를 두는군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김병수입니다. 갑자기 한국말로 떠들기 시작합니다. 네, 저도 그래요. 그냥 아무 말이나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인생 아니겠습니까? 바로 욕을 처먹네요. 네, 고래야 선생님. 한국의 미니아트를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하는 사진 기사. 숭구리 당당, 연식이 느껴지는 퍼포먼스군요. 갑자기 랩을 시작하는 비웅순 씨. 갑자기 지랄을 시작하는군요. 바로 제재를 당하네요. 하지만 덕분에 이런 좋은 사진을 얻게 된 비웅순 씨. 비웅순 씨가 한국의 전통 의상 한복을 준비했습니다만 노출증 환자. 몸이 좋아 보이기 위해 운동을 하는 비웅순 씨. 운동하나 안 하나 도찌. 사실 사진 찍어주는 친구도 코미디언입니다. 제정신이 아니라는 뜻이죠. 게다가 그의 이름 Hombre Imprevisible도 자기가 만든 이름인데 뭐 예측할 수 없는 남자라는 뜻입니다. 이날 3시간 정도 촬영을 했는데 단 두 장의 사진만을 얻었습니다. 저 친구가 메모리 카드를 날려버렸거든요. 이 친구 이름 참 잘 지었죠? 어릴 때 배운 태권도가 또 이렇게 쓸모가 있네요. 지칠 대로 지쳐버린 비웅순 씨. 그래도 흥이 넘쳐납니다. 혼자 타지에 있으면서 처음에는 외로웠는데 이렇게 차츰차츰 친구들이 생기면서 새로운 경험들도 할 수 있어서 기분이 정말 좋아 보이는 비웅순 씨. 이렇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준 이 고마운 친구의 인스타입니다. 가서 한글로 욕 좀 달아주세요. 메모리 카드 잘 챙기라고. 하하이호호호.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타 루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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